일본에는 세계적인 부자와 경영자들을 모시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부자들과 24시간 지내면서 그들의 일상부터 비즈니스까지 모든 일들을 관리해주는 일을 하지요. 집사 서비스 회사 버틀러 컨시어지를 운영하고 수백여 명의 세계적인 부자들을 모신 일본 최고의 집사 아라이 나오유키 씨는 수많은 부자들을 모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본 최고 부자 집사가 발견한 부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것에만 투자하라. 부자들은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상품에만 투자를 합니다. 부자들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치 있는 물건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는 상품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토지입니다. 둘째, 불에 타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부자들은 형태가 없거나 애당초 태울 수 없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이를테면 토지, 금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은 분쟁이나 천재지변에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국가가 파탄나더라도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불경기가 돈 쓰기 가장 좋을 때다. 부자들은 불경기가 되면 이때가 뭔가를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경기가 되면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물건을 구입할 때는 가치를 보라. 우리는 물건을 구입할 때 항상 가격표에 있는 숫자만 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가? 내가 돈을 지불함으로써 얻는 가치는 무엇인가? 라고 가격보다는 가치를 보려고 합니다. 다섯째, 돈이 벌어다 준 돈으로만 사치한다. 우리와 부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돈으로 사치를 하느냐입니다. 부자들은 사치를 불릴 때 철저하게 돈이 벌어다 준 돈만을 사용합니다. 그런 소비를 하면 자본금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는 사치를 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일본 최고 부자 집사가 발견한 부자들의 특징 어떠신가요? 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와 닿으시나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끼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